그 중간 강의 때는 언제고 어차피 뭐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래, 그래. 일단 스타트만 하자. 아, 그래. 아, 유후! 유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 추석했네요. 네. 네. 잘 지냈어요? 네. 네. 아주 빨리 떠내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자, 오늘 복습은 누가 합니까? 어, 네. 지난 시간에 두 분이 하셔가지고, 이번엔 저희 둘이 한번. 재밌게 하시고 해가지고. 재밌게 해야 돼요. 재밌게 하나요? 재밌게 봅시다. 아니, 그건 기대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럼 재밌지 않아요. 뭐, 둘이 협조해서 한번 네. 해보세요. 네. 어, 일단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떡 잡수시러 들어가는 그 장면부터 시작됐는데. 맞아요. 어, 거기에 수종병 든 자가. 있었죠. 있었어요.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인데.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인데 과연 예수님께서 또 고치실지 안 고치실지. 엿보고 있었지 그렇게. 이미 그거를 다 파악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대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걸 고치는 게 맞느냐 아니냐 맞느냐. 하시면서 그 수종병 든 자를 고쳐서 보내셨어요. 여기가 좀 핵심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네. 어, 밑줄 쫙. 보내심. 네. 요 보내심을 얘기하면서 어느 부분을 얘기했죠?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 생긴 첫 번째 교회였어요. 네. 그 교회에 이제 사울이 이제 아직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을 때예요. 근데 그 사울을 인정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 아.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잘 세워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바나바와 사울을 또 다른 선교지로 파송해 보내요. 거기서 보내십니다.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얘기하시면서 어? 보내야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또 보내기엔 조금 그런데, 부족한데 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하여서 보낸 자들은 그렇죠. 그렇게 택하여서 보내신다. 그렇지. 그러면서 말석자리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아이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에 가는 자는 떨어진다.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높아지는 거죠. 여기까지만. 아, 욕심이 많은데, 아니, 많은데, 내용이야. 자, 오늘도, 힘들어. 잘 뻔했어요? 네, 잘 뻔했어요. 오늘도 공부할 내용이 많으니까 네. 네, 아주 훌륭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새로운 컨셉이긴 한데, 둘이 복습을 해도 재미있네요. 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40강. 계산 없이 살지 말라. 우리 오늘 공부를 좀 들어가십시다. 네. 2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석절씩 읽으면 되겠네요. 오늘 상원학습부터. 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온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네, 보십시다.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14장 이제 마치겠는데요. 네. 이런 표현 우리 살면서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쟨 너무 계산적이야. 네네. 그죠? 계산적이야. 왜 이렇게 계산이 없냐, 너는? 이럴 때가 있죠. 자, 근데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이 뉘앙스는 어떨 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너무 저기 그 돈의 목적을 두어 돈이 아니라도 너무 이렇게 따지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결국은 상업적으로 가는 거죠. 나의 이익을 먼저 좀 생각하고, 그렇지, 저 일을 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아우 쟤는 너무 계산적이야 애가. 그래서 조금 밉상 차원에서 표현을 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툭 던져놓고 계산 없이 사는 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 야, 너무 얘기하시면 위험하죠. 답답하네. 어때요? 이게 우리가 사회적 통념과 그 문장이 갖고 있는 팩트, 리얼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계산하라 그럽니까?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하라고. 계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계산 없이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말로는 그냥 체계적으로 살아라 이런 뜻인가요? 체계적인 말하고는 좀 다르죠. 뭔가 내가 뭘 할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라 이런 뜻이 아닐까.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계산적이다 이 말은 조금 그 사회 통념으로는 부정적인 좀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냉정하게 오늘 예수님은 계산 없이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어떤 차원에서 하시는가 이제 그걸 좀 보도록 하십시다.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25절 보세요. 수많은 뭡니까? 무리가. 무리예요. 무리. 무리라는 것은 그냥 집단 단위예요. 네. 무리가 누구를 따라가죠 지금? 예수님은. 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근데 여기에 단어 하나가 생략이 됐어요. 이제 카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러나 이 뜻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단어를 여기 삽입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나 수많은 무리가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어쨌든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마음으로 따라 나선 거예요. 네. 네. 그래, 그러나 뭐예요? 예수께서 그러나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원하는 겁니까? 제자를 원하는 겁니까? 제자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동의가 돼요. 그렇지. 우리가 무리로 따라서는 안 되지. 우리가 결국은 제자가 돼야 되는데. 네. 근데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구절이 많은 일반인들에게도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가져다 줘요. 자, 무슨 얘기냐면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즉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뜻이겠죠. 네. 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근데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는 천하의 불효종교. 천하의 불효자요. 네. 제사도 안 드린다 그러고 부모도 버리라 그러고. 맞아요. 맞긴 뭐가 맞아요. 이게 이제 26절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자, 이 본문이 뜻하는 바가 도대체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거를 이제 어느 유학생이 유학 갔다가 어느 교회에서 이상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 권사님 엄마가 한국에서 기겁을 해가지고 얘가 무슨 교회를 나가는지 현재에다 이상한 소리를 썼다고 아주 오래전 일인데. 아, 부모도 버리겠다, 뭐 이랬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말도 안 돼. 예. 그러니까 이제 저 본문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선, 요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49장을 넘겨주세요. 창세기 49장. 예, 네, 49장. 창세기 49장. 49장에 보시면, 5절.
5절을 우리 수희 학생 읽어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우기가 가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예. 자, 아시는 것처럼 시므온과 레위는 네, 한 형제예요. 네. 한 배에서 난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형제에게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렇죠. 디나. 네. 기억나시죠? 네. 네. 이 디나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어디에 정착을 하죠? 세겜. 그렇죠. 세겜 땅. 세겜에 정착을 해서 이 지명입니다. 네. 네. 세겜이라는 아들에게 네. 이름이 똑같아요. 네. 겁탄을 당해요. 이 디나가.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결국 그 디나는 야곱의 딸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끔찍한 딸의 고통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맞아. 없어요. 그리고는 이 소식을 시므온과 레위 친오빠들이 듣고 네. 다 처절한 피해 복수극을 벌입니다. 네, 네. 근데 그 복수극을 누구의 이름으로 벌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수극을 벌려요. 네. 이렇게 얘기하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좋다. 우리 여동생 데려가라. 단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결혼하기 위해서 전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호감을 가지고 이 디나에게 좋다. 그럼 우리가 책임지는 의미에서 디나를 데려가는데 우리 할례 받겠다. 성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할례는 이제 여름식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 비슷한 행위인데 그거 받고 나면은 걸은 걸 잘 못 걸어요. 네. 그 사이에 성을 습격해서 완전히 피바다를 만들어버려요. 네. 피바다. 처절한 복수극이 벌어지죠. 이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 들어요. 듣고 잘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야곱은 모든 사안마다 사건마다 생각의 기초가 자기 중심이에요. 딸의 고통도 아들들의 분노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창세기 49장. 그쯤 해서 각각 아들들에게 예언 겸 유언을 남기는데 이게 저주인지 유언인지 모를 정도로 내용이 네. 이상해요. 네. 자, 그 부분을 잘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인데?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인데. 그리고 형제들 중에 다 흩어버리겠다. 레위는 흩어져 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분명 못 받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흩어져 살아요. 전 사방에. 자,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을 건너가 보세요. 바로 다음 장이죠? 네. 32장 25절을 우리 광고학생 읽어보세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는 그 틈새에 아론이 백성들을 데리고 산 밑에서 은금을 모아다가 전부 불에 넣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노름에 빠져요. 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네. 즉 그걸 하지 말도록 계명을 받고 있는데 산 밑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로라 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집합니다. 백성들을. 그 얘기예요. 26절 우리 향기 학생 읽어보세요.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누가 나옵니까? 레위 자손. 저 창세기 49장에서 저주받았던 레위 자손이 여호와의 편으로 편네. 서서 나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줄 계속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다 같이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들을 헌신하게 되었느니라는 말은 구별시켰다 그 말이에요. 와.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그 심판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레위 자손. 레위가 있어요. 하루에 몇 명을 죽였어요? 3,000명. 예. 일단 칼 쓰는 데는 이력이 난 그 뿌리가 있잖아요. 네.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신묘막측한 게 이런 불같은 지파를 그리고 야곱에 의해서는 사실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네, 네. 내용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성결케 하는 뭘로 지금 사용하십니까? 도구로. 복으로 사용하는. 네. 훗날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자, 몇 절을 보시냐면 8절. 우리 상훈 학생.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여기 보면 주의 경건한 자를 누굴 보고 주의 경건한 자라 그래요? 레위. 레위. 네. 즉 그들이 주의 어떤 자로 바뀌어져 있어요? 경건한 자. 경건한 자로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3,000명을 죽일 때 그 안에는 형제들이에요, 전부 다. 네. 이웃들이에요. 네.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세요. 9절.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라. 네. 이 본문이 좀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썼죠. 부모를 알지 아니하고. 형제를 모른다 하며. 네. 왜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읍니다. 네. 그러면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진의가 뭐예요? 이 말이 갖는 진의는 네. 정말 부모 형제를 모른다 그러고 아니라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네. 그들보다도 뭘 더 우위에 뒀다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죠. 더 우위에 뒀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레위의 삶의 근거고 기초고 표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네. 거기에 위배된 모든 것들은 다 상대화 시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네. 심지어는 혈육의 정까지도.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강조하는 거지 비윤리적이어도 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이 우리 신약의 사실은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부모를 미워해야 되고 제자가 되려면 버려야 되는가?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권위의 나머진 전부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예.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26절. 다시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제 이 말의 의미를 네.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네. 이해가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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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7절을 우리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자기 십자가. 향기 학생, 자기 십자가 뭘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저의 인생?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십자가예요? 아니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뭘까요? 나의 짐? 그 다음 말을 잘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따르다. 그러니까 따르라는 말이죠. 네. 네. 광호 학생이 빨리 빌립보서 3장 17절을 찾아보세요. 네.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네. 이 누가 지금 한 얘기예요? 빌립. 아, 저기. 바울이. 바울이. 예. 네. 자,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하래요? 본받으라. 본받으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런데 교만스럽게 만약에 여기 송 목사가 우리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러면 예. 여러분들이 흥칫뿡하지 동의하겠어요? 네. 동의할 것 같기도 해요. 전 동의할 것 같아요. 아멘. 말만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 제가 말한 그런 개념의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저희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아침마다 운동장에서 조회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때 제가 키가 작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작지만 잘하진 않았어요. 네. 그럼 제일 앞줄에 서요. 키 순서대로 쭉 서니까. 그럼 이제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줄 잘못 쓰게 되면 야, 송태근 너 기준. 기준. 하면 이제 제가 서서 조그만 해가 기준. 그런다고요. 그러면 기준 뒤로 다 어떻게 돼요? 줄 서. 뒤로. 이제 기준이 막 왔다 갔다 해. 아니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서야 돼. 뒤에 애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본이라는 말은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썼지만 바울은 지금 누구 뒤에 바짝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십자가 기준 뒤에 바울은 바짝 서 있으니까 여러분 그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저 앞에 있는 기준 어떻게 서 있나 이렇게 막 살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누구만 보면 돼? 앞사람만. 앞사람만 보면 되지. 자, 이게 참 신앙생활에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가 이렇게 보면 자기를 교회 처음 안내한 그 사람 신앙의 패턴대로 가. 맞아. 이상하죠? 맞아.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지금은 이렇게 이민들을 많이 안 가지만 이민들을 많이 옛날엔 갔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민 가도 이렇게 돈들 다 가져가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맨 주먹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공항에 누군가 마중을 나오겠죠. 그럼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직업이 청소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가서 청소하는 거예요, 같이. 처음에 다 이렇게 따라서 해야 되니까. 네. 마중 나오는 사람이 페인트 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 이민 생활 첫 시작을 페인트 하는 일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맞아, 그렇겠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민 교회를 이제 미국에서 해봤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첫 발을 딛는 성도가 신앙 생활을 결국은 누굴 보고 배우겠어요? 처음에 자기를 인도한 사람을 보고 배우는. 네. 저 사람이 뭐 예배도 빠졌다 들락달락하면. 그 사람도 신앙이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돼요. 그렇지. 그래도 되나 보다. 근데, 나를 인도한 분이 새벽 기도부터 나가면, 진짜 따라서 새벽 기도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맞아. 그러니까 참, 그, 샘플로 산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네. 와, 샘플. 원래 샘플이 더 좋거든요.
그런가요? 그런, 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샘플을 써보고 좋아야지 이걸 사니까 샘플도 좋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좋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샘플만 좋아야 된다. 그 삶이 좋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는 내추럴한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뒤에 바짝 서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 뒤에 서라. 네. 내 길을 따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잘 보세요, 본문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궁금합니다. 제가 물었던 질문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물은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아니 아까 저 이걸 설명하셔가지고 저는 아 자기 십자가라는 게 어떻게 기준을 얘기한다는 어떤 의미로 계속 듣고 있었는데 자기 십자가는 또 따로 있군요. 그렇죠. 너무 궁금합니다. 자기 십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 그 가는 길 여정 중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그 여정이 나의 십자가. 자,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아닙니까? 표현을 썼어요. 네.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양으로.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되어지고 대신 구원받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게는 안 되죠. 나한테 맡기신. 그렇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그런 구속적 의미는 가장 큰 뜻이겠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을 때 네. 아, 그러면은 과연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순종. 그렇죠. 십자가는 순종이에요. 아. 이해가 돼요? 네.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순종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네. 보통 엄마들이 자기 아들들 막 속삭이면 아유 저 자식이 내 십자가야. 십자가. 아하 순종한다는 얘기군요.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멍해. 그런 엄마들이 많았어요. 그냥 엄마들이 이런 뜻이겠죠. 힘이 드니까. 그렇죠. 힘이 드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나 메인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순종해야 될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순종해야 된다는 내용일진데 그 일이 쉽고 거저먹는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엄청 어려워. 십자가를 하니까 네. 어려운 일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 네. 그렇죠. 이 십자가는 주님도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밤을 보내면서 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네. 예수님도 힘들어했어요. 힘드셨어. 그럼. 네. 그렇다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뭘까? 내가 순종해야 될 삶의 걸음은 뭘까?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든 어떤 일일 네, 거예요. 네. 각자마다 감당해야 될 몫이 다르겠죠. 네. 제게도 물론 그게 있어요. 광학생에도 있겠죠. 네.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사실 뭘로 나타나냐면 괴로움으로 나타나요. 괴로움으로. 이 괴로움을 보통 우리는 인생의 숙제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거 내가 풀어야 될 숙제다. 근데 그 숙제 속에 사실은 이게 감춰져 있어요. 사명.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저걸 하나님이 반드시 감춰놔요. 네. 괴로움 속에. 남겨지는 괴로움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일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해결 안 주세요. 남겨놔요, 그 괴로움을. 그래서, 이건 언제 떨어지나? 언제 이 괴로움은 언제 끝나나? 그걸 아무래도 인간이고 연약하다 보니까 그걸 그냥 징징거리면서 붙들고 살아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하게 이게 짐인 줄 알았더니 날개였구나. 짐인 줄 알았더니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날개였구나.
내가 이걸 위해서 살라고 주께서 명하셨구나. 그게 제자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길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이게 어느 날 이게 갑자기 확 열려지는 건 없어요.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성경에 한나도 평생의 괴로움이 뭐였죠? 불임이에요. 네. 그래서 늘 이것이 그 인생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심지어는 첩이 비난을 네. 맹렬하게 했죠. 너무 슬퍼서. 네. 너무 자존심 상하고 여자가 힘들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죠. 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그는 이 불임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았어요. 네. 드디어. 즉 이 사사시대의 깜깜한 역사의 배경 속에 하나님의 명징스러운 말씀 하나 옳게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없었구나. 그러면 시대가 불임의 시대란 말이에요. 말씀이 가리워지고 네. 희귀하던 시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옳게 하나 전달할 말씀의 사람이 없어. 네. 이걸 어떻게 시대 앞에 메시지화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기도 많이 하는 한 여인의 인생에 불임의 아픔을 세상 사람들은 그 진의를 모르고 조롱하죠. 그에게 계속 슬픔을 네. 던져주죠. 네. 인간적으로 한나도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이 남겨진 괴로움, 불임이라는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었다는 사실 앞에 눈이 열어지면서 그는 경의가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다가 내놓겠다는 기도로 바뀌잖아요. 맞아요. 예, 예. 주심은 뭘로 내놓겠다 그래요? 나실이. 구별된 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예? 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꿈결처럼 죽어가던 이스라엘이 살아나요. 네. 회복이 돼요. 네. 이것이 제자가 걷는 길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렇게 뭐 어떤 사건 하나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전생에 걸쳐서 드러나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 자, 이제 마저 보십시다.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하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중공이 네. 나오네요. 에, 여기 보면 망대라는 말은 피 파르곤 피 피폐 파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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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파르곤이라는 말씀 많이 듣지 않았어요? 아파트 이름 아파트 이름 파르곤 여기 네. 옆에도 있잖아요. 파르곤지야? 어. 네. 이 파르곤이라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 네.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파르곤 아파트 있어요. 네. 네. 아주 성경적인 이름인데 뭐 내용은 잘 모르겠고 네. 자 우선 여기 잘 보시면 누군지 망대를 세우고자 해요. 그러면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완성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혀서 그 비용을 뭐하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하지. 드디어 여기 계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네. 계산. 우리 그 아까 서론 시간에 계산적이다 막 질문을 했죠. 네. 사회 통념상으로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계산해라 그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이 계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한 군데만 찾습니다. 빌립보서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26장 10절 우리 상훈 씨 한번 읽어보세요. 1절 10절. 예, 한 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선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네, 거기까지 말합시다. 10절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바울이 이제 자기 과거의 전력을 간증경 고백을 하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누구 때의 경우를 얘기하냐면 스데반의 죽음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무슨 투표를 하였고? 찬성 투표를 하였고. 여러분 혹시 히브리 사람들이 투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건 뭐야? 이렇게 그게 무슨 내로야? 투표예요? 히브리 사람들 투표할 때 돌을 던져요. 아이고. 나는 이 죽음에 찬성한다. 아.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돌을 던졌다는 말은 그의 죽음에 찬성했다 그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던졌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찬성으로 그렇죠.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던졌을 수도 있겠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투표를 돌을 던져서 합니다. 아.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적어도 자기가 찬성을 해서 돌을 던질 때는 여기에 계산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네. 여기 계산이라는 말은 돌을 던진다 그런 말이에요. 아. 어떤 결심을 하고 좋아. 나는 여기에 내 운명을 건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행위가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그런 예산을 해야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내 모든 것을 건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99대 1도 아니고 all or nothing. 맞아요. 전부 아니면 전부. 아니, 네. 중간 지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게 누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제자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라는 말이 금방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사실은. 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계산을 해야 돼요. 그걸 던져야 돼요. 아직도 돌멩이를 손에 잡고 던질까 말까. 이거 던지면 다칠 텐데. 요거 지난 다음에 던질까 하는 거잖아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던졌어? 그러니까. 이걸 조금까지는 하고. 맞아요. 근데 약간 이런 경우 있죠. 던졌어? 안 던졌어? 몇 명 던졌어? 던질까 말까? 이러면 안 돼. 맞아. 그냥 딱. 내가 결심했으면 던져. 결과적으로 사람들 손에는 다 돌이 있다는 얘기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던지는 거 하나님한테 올리는 거. 내 인생이니까. 그렇지. 결심을 한다는 거잖아. 아, 정말 아까 저는 십자가가 순종이고 그걸 잘 몰랐어요. 내 속에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괴로움이 사명이고 이게 나에게 그냥 끝까지 괴로움이 아니라 이게 날개가 된다고 했잖아요. 나는 이 말이 우리는 너무 괴롭지만 이게 결국 나를 일으키는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거잖아. 맞아,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괴로움도 참 능히 약간 이겨낼 수 이기고 그렇지. 좀 기쁘게 좀 너무 괴롭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날의 괴로움이 사실 영원보다 크지 않으니까 그 피파르곤이라고 하는 저 말이 되게 나는 의미가 됐던 게 우리의 인생의 계산이 맞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 천국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 전원주택 해주세요. 전원주택 괜찮지. 나는 1층이요. 아, 진짜 바르게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하면서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맞아. 진심으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돌을 던지듯 나를 던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하나님 일 내가 98% 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맞아요. 팔꿈치 돌 던져서 나는 딱 결정하고 완전 올인해야 된다. 그 주의를 하겠다고 딱 했으니까 돌을 던져야지 정확하게. 네. 던지냐고. 난 던졌지. 그러니까 주의를 하지. 아 이런 돌머리. 그 길을 따라갈 준비 됐습니까? 됐습니다. 네. 나가시죠. 예. 또 만나갈 뻔했어. 돌을 던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날은 언제일까요? 1번 오순절, 2번 유월절, 3번 초막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